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두 자릿수가 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전남대 병원과 광주 유흥업소 관련 기존 감염원을 통해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지수 기자,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9명, 그리고 전남에서 6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명은 전남대병원 연간 감염인데요. 입원 환자 1명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내 광주은행 직원의 접촉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 등입니다. 나머지 3명은 광주 상무지구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입니다. 전남대병원과 확산세는 광주를 벗어나 목포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목포 거주 전남대병원 퇴원 환자와 보호자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 부부의 딸 그리고 손자가 밤사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과 확진자는 목포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늘어났으며 상무지구 룸소주방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밤사이 전남에서는 목포 확진자 2명 외에도 광양과 순천, 화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순천 확진자 1명을 제외하면 광양과 화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손 기자, 그런데 지금 전남대병원 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응급실과 외래 진료는 오늘도 중단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남대학교 병원 발 연관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전남대학교 병원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단됩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전남대병원 본관 6층과 11층을 동일 집단 격리해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격리 범위를 5층부터 11층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속출하자 진단검사 대상도 대폭 늘렸는데요. 현재 전남대병원 관련해 의료진과 직원, 환자 등 5,300여 건을 검사했고 200여 건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지난 11일 이후 병원 방문자 대상에서 지난 9일로 범위를 대폭 늘려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발 확진자의 접촉자들의 검사도 진행 중인 만큼 검사 대상도 더 늘고 그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도 많은 겁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에 전남대병원 측은 동일 집단 격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고요. 광주시 역시 오늘 오전 민간공동대책위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기존 지역 대유행과 비교하면 숨어있는 감염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선제적 검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송인 기자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광주 전남에서 다시 시작된 건 지난 7일부터입니다. 순천의 한 은행 직원이 건강검진으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순천과 광양에서 10일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면서 계속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추가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직원과 유흥지점 접객원 등 주요 감염 경로의 최초 확진자 역시 단순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증상이 발현되고도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일 광주 남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따로 술을 마셨는데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고 이미 지역 감염이 더 깊숙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훨씬 더 불안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각 지역 곳곳에 확진이 됐고 감염이 이미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시가 평동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지죽동 139만여 제곱미터를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광주시 등 9개 단체가 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바로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연료를 떼서 혁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데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주시와 지역 난방공사 주민들까지 이의가 얽히고 설켰는데요. 나주 주민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류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 차량이 광주시청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주 주민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광주시청에 몰려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쓰레기를 나주 열병합발전소 원료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자신들이 처리해낸 쓰레기를 에너지에 탑을 씌워서 나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해법을 찾아보자며 민관 거버넌스가 정한 활동기한은 이달 말. 하지만 현재 400억 여원으로 추정되는 가동 중단 손실보전금 책임을 두고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주민들이 난방공사와 전남도, 나주시에 이어 광주시에도 책임 촉구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쓰레기 연료와 시설을 만들었지만 공급처를 잃어 멈춰서면서 손실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거는 나주시하고 지역 난방공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도 거기에 뭐 2천억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피해 지역에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게. 쓰레기냐 연료냐 유해하냐 무해하냐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를 두고 이어진 지루한 공방 3년째.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다음 주에 이사회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오늘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이동하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까지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 낮에는 남해안 지역에, 모레 낮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모레 낮에는 강한 비가 동반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함평과 광주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20도, 순천과 구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0도, 무안 22도, 해남과 강진 2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시간회수당 부당 수령 등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산하기관의 혁신을 논의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이후 줄기차게 산하기관 혁신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광주시청 해당 실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주 안에 광주시 내 28개 공공기관장과 시청 간부들이 함께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어 산하기관 혁신 의지를 가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30일 선고 재판과 관련해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800-3251번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방청석 규모는 30석으로
법원은 추첨을 통해 방청석을 배정한 뒤 2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를 김장철 식품안전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안전한 김장재료 공급에 나섭니다. 전남농협은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과 김치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배추 등 농산물과 양념류를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원산지 관리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